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원래 에너지 분권에 강조되어 있습니다만 식량과 에너지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수도권 혹은 지방, 지역 이런 말쓸때참 거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경제적 대안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요즘에 뭐 BCEC라고 할 정도로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우리 생활에 완전히 일상의 비일상화, 비일상의 이상화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볼때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할 건가, 또 그리고는 어떻게 앞으로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키울 것인가. 재난 확산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고용안정이라든가 신뢰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식량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그중에 특히 국토의 불균형 해소, 식량 에너지의 자급자족을 도농 상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가 지역상생종합계획을 작년에 내놨죠. 네, 수도권에 집중되고 과밀되는 것, 서울도 어려움이 있다.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반면에 지방은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어떻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자기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크게 관심이 없어요. 작지만 자기 집 있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있고요. 마치 우리가 대학생 다 졸업한 아이들을 갖고 있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를 생각하지 않듯이. 특히 부산 지역에서 이 글을 쓴 분이 칼럼을 썼는데요. 100개 대기업 본사가 75.3%가 선거했어요. 86% 매출. 전부 수원이에요. 흔히 스카이 대학 3개가 220개 정도 되는 대학의 교육 예산의 18%를 쓰고 있다. 행정 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안 되겠다. 언론도 KBS 같은 경우는 지방 이전이 됐고 등등의 지방 입장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로나 19 이후에 팬데믹이 이제 우리는 그 근본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사고를 대부분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있죠. 2008년에 저는 WHO의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벌써 기후변화를 내세우면서 식량위기, 폭염, 물부족, 이 감염병의 확산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린 유기, 유기를 선급한 유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녹색 경제로 전환을 하면서 수도권 과밀이나 농촌 과소 현상을 해소하고 식량 에너지 자족이나 공공 비즈니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여기에 핵심은 먹을거리와 에너지다 그런 것입니다. 세계적인 탈원전 에너지 전환 이 지금 현재 그린뉴딜 정책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 정책이 너무 디지털 중심으로 비대면 산업 육성의 중심이 되고 근본적인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 농촌 살리기, 불평등 해소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나 의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 안 겪어보니까. 이 안에 건물 시원한 데 있으면 낮에 땡볕이 지금 일본이 40도가 넘는다고 우리나라가 37.8도가 돼도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데에 많은 청년들의 실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뜬금없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고탄소 흑색 성장이 되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되려고 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기후비기나 재난의 회복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도시, 그리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자치분권과 연계해서 지역의 에너지나 먹을거리, 경제체전을 전환하는, 거기에 따라서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작년 올해 이야기가 아니라 2015년도 UN의 SDGs에서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제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보면 크게 보편적인 인류의 문제로서 빈곤, 난민 분쟁 문제, 교육 문제가 있고, 지구 환경 문제로 기후 위기나 에너지 생물 다양성, 그리고 경제 사회 문제로 기술 노사, 생산 소비 산업 혁신 같은 문제가 나와 있죠. 이 중에 서울연구원이 이걸 서울시하고 SDGs, UN과의 그런 전합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선 도시와 농촌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에너지 상생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입이 안 된 것이 그린전력 정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소비자가 그린전력 정서를 구입해서 전력회사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데, 그 전력은 농촌, 비수도권에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 시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걸 구입을 하는 것이죠. 또는 지금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와 같이 농촌에 이제 에너지 농사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그린전력 정서 제도가 일본의 한 2010년대, 2008년도 이럴 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린전력 정서는 수도권에 일본을 치고 한다면 기업의 지자체 등이 비용을 지불하고 정서 발행 사업자가 새로 생기죠. 거기서 발전 설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이용을 하는 것인데, 일본의 경우는 Japan Natural Energy Company Limited, 일본 자연에너지 주식회사가 도쿄에 본사를 두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이런 것을 사업을 하면서 그린전력 정서를 발행하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8월 전제 도요타 같은 경우가 5천만 킬로와트, 소니가 1,600만, 또는 국제공항 나리타 같은 경우나 대학 등등에서 2억 3천만 킬로와트인데, 이런 규모입니다. 이 구조는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에너지로부터 발전된 전기는 발전소 지역의 전력회사가 구입하든지 다른 공장에 사용이 되는데, 장점은 지금같이 기후변화, 특히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이런 것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면서, 우리가 지금 기후악당 국가로서 악명이 높은데 이산화탄소를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기업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함으로써 그 기업의 브랜드, 앞서 밖에 국민께서 말씀하신 SK라든지 이런 데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수준이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설비 운영 정설할 수 있는 자원을 끌어들어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데, 대도시에 있어서 서울도 경기도 다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은 직접 여기에서 좁은 공간에 재생가능 에너지를 할 수가 없죠, 사업. 그러나
각 비수도권에 분산을 시키고 자원을 조달함으로써 자연에너지 사업의 사업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공기업이 지혜를 좀 맞댄다면 충분히 우리도 한번 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전력, 그린 전력을 구입을 공공기관에서 철저히 하는 것이죠. 나름대로의 어떤 룰을 정해서 일본의 도쿄의 각급 공공기관은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업무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 차액 지원제도 FIT를 제대로 좀 더 도입하고 소규모에는 그래서 전체적인 제도를 보는 문제라든가 특히 서울이나 전국 광역시의 경우 이런 그린 전력 정서 제도를 서울만 하지 말고 광역시가 서로 함께 4대 본사를 두든지 5대 본사를 두든지 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그린 구입 확대 방안을 진도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적으로 이런 건축물에 대규모 건축물에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의무화 규정 같은 걸 실행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우도 일본의 율곡고 대학이라고 교토에 있는데요. 불교 대학이죠. 대학의 사회적 체질, 체질 투자, SRI죠.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지역 공원형 태양광 발전을 하느냐 하며 이 대학에서 나름 투자금을 만들고 그것을 인근,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또는 그 인접된 지자체에 기초지자체에 대한 MOU를 맺어서 거기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고 그 돈을 자금을 만들어주고 운영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교세라 같은 곳도 있는 태양광 패널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경제를 진작시키고 실행하는 단위로서는 인근 지역과 연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서울 시립대 같은 경우에 메가솔라 발전을 실용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진해 볼 때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공공기관이 형식적이다. 그걸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영 사기업의 경우에 일본에서 슈퍼호텔이라고 있어요. 오사카에 본사가 있는데 여기는 ISO 14001도 인정했는데 굉장히 환경에 대한 의식이 있는 호텔입니다. 에코 숙박도 가고 그러면서 이 지역이 인근에 있는 미에현 이가시라고 하는 데에 2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보여요. 그러면 숙박할 때 CO2가 배출되고 탄소 상승세가 가능하고 대신에 거기에 참여하는 고객에게는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과자라든가 물산 또는 매점 수입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나는 쌀이나 채소를 구입을 해서 호텔 조식으로 제공하는 실질적인 우리가 차원이 높은 그런 본업 상승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오히려 지역의 유기농업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는으로써 돈이 그 지역 안에 도시권에 와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가 있고 이 슈퍼호텔은 굉장히 에코호텔로서 브랜드가 높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태양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지붕과 패널을 투자를 분리합니다. 즉 자기 집에 지금 서울시는 자기 집에 도시만의 위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서울 FIP 같은 걸 해서 해줍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집하고 우리 집에 태양광을 패널을 올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공생자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지역도 물산 판매를 제고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서 지역 진흥 외에도 농가라든가 가공업자, 빵 같은 이런 폭넓은 지역 산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게 더 나아가서 공성자 플러스 1, 서울이 원전 하나 줄이기에 원전 하나 줄이기 2도 있듯이 공성자 플러스는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받게 합니다. 이런 걸 공공시설에서 이제는 상업시설까지 확대를 하고 새로운 신탁 방식을 투자하고 지역 금포가 이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면 지역 경제를 진흥하고 또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기업의 지역 공헌 또는 CSR 같은 이런 형태를 좀 더 넓은 다목적의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후쿠시마현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동일본 대지진이 난 곳에 속한 분의 미나미소마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마을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관광을 하고 실제로 농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농업 논이라든가 밭에 언덕에 해당하는 그런 곳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전체적으로 반농 반전이라고 하는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 자금률이나 에너지 자금률을 높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고성 또는 남해, 하동, 함양, 부천 같은 경남 내에 6개 군이 또 전남 고성에 영농형 태양광 산업이 진행돼서 나름대로 결과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전기 생산과 농사를 이렇게 한 4m 정도 위에 파이프를 해서 올리면 1조량을 가지고 30%가 태양광 발전하고 나머지 사이로 들어가는 밑이 벼를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단순 농작물 재배보다 수익성이 최대 30%가 높고 실제로 해보니까 그 벼농사보다는 소득이 2배 아주 많게는 3배까지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고 농민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흔히 예전에 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경남 통영이 고향입니다만 저희 이제 큰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던 할아버지 계시던 집에 가면 당시에 메탄가스를 가지고 음식을 다 해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조금 더 요즘에는 기술이 아주 발전했기 때문에 충분히 농촌에 새로운 새마을 운동으로 에너지 농사를 좀 더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예 법적으로 이것은 이제 유럽에서 특징인데 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법을 지금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재생가능 에너지 법을 만들어서 스포티드를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게 코펜하겐 앞에 한 3km 떨어진 해상에 해상 풍력인데 여기에는 시민과 전력회사가 50% 공동 출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하게 이 도시의 전력의 3% 이상을 공급하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20% 이상의 시민 소유를 하게끔 업무하고 구체적으로 자격조건을 봐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에너지 전환으로 보면 해상 풍력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고 한데 에너지와 관광이라든가 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 많고 그 지역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본적인 인식이나 교육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는 생태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엠바이러멘탈 인더스트리얼 파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게 세계적으로 알려진 게 덴마크의 팔룸보르 생태산업단지는 한 공장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다른 옆 공장과 공유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 나오는 쓰레기를 다른 회사가 처리하고 하는 이런 순환형 에코 하는 단지가 되어 있죠.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는 하되 그 기업의 자발성이나 창조성, 상호신뢰를 존중하고 우리나라다운 형태의 생태산업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저는 도농 선생이라든가 앞서 또 다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에너지 분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도시는 도시대로만 집값 올리고 농촌을 일종의 약탈하는 경제로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삶의 비전을 농촌과 연대해서, 어촌과 연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문명의 전환, 생태적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에너지와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우리나라 뭔가 정말 답답하죠. 다들 농촌에서 왔는데 농촌은 몇 평대 주고, 지금 우리나라의 농가 경쟁력 평균 나이 68세입니다. 그런데 23%의 자금률로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제도적으로 국민 기본소득이라든가 농가 부채 해결이라든가 또는 도시의 근로자의 최소 임금과 농촌의 계절 근로자의 임금의 계획이 일치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잘 만들어준다면 제대로 비농기촌 지원금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면에서 서울시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산지소의 급식 소비 메카로 만들고 제가 일본에 좀 있었는데 일본의 농림수산부에는 일본에서 난 것만 먹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 뭐 어디에서 어디가 왔다 이런 게 물론은 어머니인가요? 그래서 시청이라든가 기초지자체 공공기관이 우리 국내에서 적어도 수도권 중부지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을 제대로 먹는 노력을 한다면 그걸 통해서 건강도 정리시키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식량투자본부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에서 시험적으로 세계 최초 쌀분이 지역화돼 즉 하루 정도의 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지역화폐로 만들고 우리나라의 몇 땅의 펀드라고 해서 또 30만원 받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인근의 도농복합지자체와 제대로 된 MOU를 체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홍성의 풀무생기업의 이사장 하는 분도 정말 도시소비자들이 펀드를 조성해서 좀 지원해주면 너무나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은행 금리가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농촌에는 농민 청년 기본소득 같은 이런 제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농촌 이손은행과 함께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빈집은행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여기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비농기촌 정책의 주택건설 지금 여기 대체에서 SH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주택건설 촉진사업으로 약 한 2천만원을 보조해주는데 타시도에서 특정분에 이주해서 새롭게 주택을 건설 구입할 경우 아파트를 새롭게 건설할 경우 보조금 교부 지원 정주인구 증가 위안비촌 같은 걸 만들어서 민간사업자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주말농장이라든가 원농직거래장 또는 도시에는 시민건강이나 농업계약을 개설해서 비농기촌의 평생강좌를 열어 주말농장을 농민을 강사로 쓴다거나 또는 건강먹거리 상가인 로아스 같은 것을 명동의 중심에 만들어내는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도쿄 앞에 파라소 빌딩이라고 한 10천 건물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정부 안에서 수경 대결을 해갖고 자기들이 반찬 먹을 걸 먹고요. 그 다음에 인력 파견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2003년부터 단기 연수 농업 인턴 프로젝트에서 회사원들이 양복을 하며 왔어. 평소 때 여기서 매우 주말 되면 인근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고 이런 기촌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이 사람